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땅티공 트리베스입니다. 지난 밤에 드디어 갤럭시 S21의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빠르게 제품을 수급해서 리뷰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갤럭시 S21의 리뷰는 아닙니다. 그래도 아쉬워할 게 없는 게 바로 세상에 없는 갤럭시 노트 25 플러스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짝퉁이긴 한데요. 과연 세상에 둘도 없는 갤럭시 노트 25 플러스는 어떤 모습이고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방구 실험실에서 준비한 이번 영상,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삼성 갤럭시 노트 25 플러스가 아닌 그냥 노트 25 플러스 모델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짝퉁이죠? 제품의 박스는 화이트로 제작이 됐습니다. 제품명은 측면에 스티커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노트 25 플러스 그리고 8GB인 128GB라고 적혀 있지만 이 역시 가짜 스펙입니다. 그동안 짝퉁 스마트폰은 그래도 정품과 흡사하게 제작이 됐었는데요. 이번 노트 25 플러스는 박스부터가 전혀 다르게 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럼 구성품은 어떨까요? 노트 25 플러스의 본체, 젤리 케이스와 액정 보호 필름, C타입 케이블, 충전 어댑터 및 C타입 유선 이어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퀄리티가 좋지는 못하지만 구성품만 놓고 보면 알차다고 해야 할까요? 충전 어댑터는 5V 1A를 지원하는 일반 충전기입니다. 충전 어댑터를 불량 제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런 제품은 사용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74mm, 151mm, 그리고 두께는 약 9.8mm로 제작이 됐습니다. 중량은 207g으로 사이즈 대비 묵직한데요. 컬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제품 박스에는 골드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제 기준에는 살구색? 그 정도가 더 적합해 보였습니다. 디자인은 마치 100배 스페이스 줌을 지원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 카메라는 정말 쓰레기를 넣어놨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상품 페이지에 보면 6.8인치 풀화면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6.8인치를 지원하는 LG 벨벳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벨벳 스마트폰 비율이 좀 더 길게 제작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트 25 플러스가 6.8인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해상도 역시 1560x720을 지원합니다. 배경화면은 갤럭시 노트 20의 배경화면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스마트폰의 프로세서는 어떤 게 탑재됐을까요? 프로세서는 미디어텍 MTK6889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최근에는 미디어텍 프로세서 역시 성능 향상이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가형 미디어텍 프로세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성능이 떨어집니다. 바로 그런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램은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무려 DDR4가 아닌 전세대 DDR3, 거기에 1.5GB가 탑재가 됐는데요. 2GB도 아니고 1.5GB인 거죠. 저장 공간 역시 상품 페이지와 다르게 128GB가 아닌 8GB가 탑재가 됐습니다. 완전 사기죠. 스펙에서 알 수 있듯 일반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트 25 플러스 네이밍처럼 하단에는 S펜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S펜은 기존 짝퉁 노트 시리즈와 동일하게 일체형 금속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단에는 고무 처리를 해놨는데요. 펜은 얇지 않고 약간 넓게 제작이 됐습니다. 펜을 분리하는 순간 실제 갤럭시 노트처럼 S펜과 관련된 어플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반응 속도 역시 느리고 일부 끊어지기까지 했습니다. S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느렸는데 S펜을 사용했더니 반응이 더 느려진 것 같은데요. OS는 안드로이드 10, 하지만 정식 등록 제품이 아니라 어플을 다운받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넷플릭스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심지어 스마트폰을 테스트할 수 있는 Geekbench 5 역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통신 규격은 5G로 나와있지만 사실 3G를 지원합니다. 뭐 LTE 심을 사용하게 되면 3G망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통해 전화 및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름부터 모든 게 가짜인 이번 스마트폰 배터리 역시 그랬는데요. 판매 페이지에는 5000mAh라고 표시가 됐지만 실제 확인해 본 결과 4109mA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무선 충전도 고속 충전도 물론 지원되지 않습니다. NFC 기능도 없고 와이파이 역시 듀얼 와이파이를 지원하지 않는데요. 오직 100Mbps만 지원하는 2.4GHz 와이파이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블루투스는 탑재가 됐네요. 중국에서 약 18만원대 유통이 되고 있는 이번 스마트폰은 짝퉁 스마트폰임에도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가격이면 차라리 샤오미 스마트폰을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갤럭시 노트 25 플러스 모델을 알아봤습니다. 이름처럼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스마트폰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가짜였습니다. 성능 역시 실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펙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오늘은 짝퉁 갤럭시 노트 25 플러스 모델을 리뷰했지만 다음에는 실제 갤럭시 S21의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짝퉁 영상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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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저 달렸네. 이렇게 된 이상 구매한다. 에어팟 잡혀. 진입한다. 인사이기 짝퉁 좋대. 이런 미친 발로봐. 이제는 속지 않을래요. 도와줘요 말벗고.